집에서 이런 매트가 있으시면 좋고요. 매트 없으시면 그냥 바닥에서 하셔도 괜찮아요. 이불 위에서 하셔도 괜찮아요. 근데 미끄럽지만 않으시면 괜찮고요. 뭐 TV 보시거나 그냥 평소에 편안하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특히 허리 아프시거나 스트레칭이 좀 필요하신 분들. 자, 누우신 상태에서 앉으신 상태에서 무릎 한쪽만 굽히셔서 바깥쪽 다리는 뻗어내시는데 발끝을 항상 당기실 거예요. 이 자세는 자누시르스 아사나라고 한 자세예요. 평소에 보통 요가 동작을 하실 때는 혼자 손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겠지만 유연함이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수건을 발이 아치 있는 부분에 걸어 놓으시고 양손으로 잡고 얘를 당기시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것은 무릎이 90도보다는 바깥쪽으로 조금 더 열어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. 해서 내려놓으시고 자, 이 동작 하나에서 깜짝 놀라겠죠? 본인의 몸을 보죠. 한 손으로 또 잡으시고 한 손 위쪽으로 쭉 끌어올려 주시면 또 옆구리가 또 괜히 굉장히 스트레칭 되면서 신장이 돼요. 이 자세 한쪽 방향 해주셨으면 반대쪽 자세로 한 번 또 가시면 좋으세요. 그리고 누운 자세에서 세뚜반다 아사나라고 하는 자세예요. 양손으로 엉덩이 아래쪽으로 손 짚으셔서 마시는 숨에 위쪽으로 쭉 끌어올리실 때 엉덩이를 꽉 조인다고 생각하시면서 끌어올리시고 내쉴 때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. 어떤 분들 좀 제가 보고 약간 충격적인 적이 있었는데 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나무에 등 치시는 것처럼.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세요. 어떤 충격이에요. 아픈데 계속 두들기고 있으면 아프죠. 근데 아프라고 계속 이렇게 두들기세요. 두들기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올려주세요. 내쉬고 그리고 좀 더 확장이 필요하시면은 양손을 머리 위로 만세하신 상태에서 위쪽으로 쭉 끌어올리시고 내쉬면서 내려놓는 것. 그리고 다리 스트레칭 하시는 거 하나만 더 갈게요. 수건 이용하셔서 발 아치 걸어 놓으시고 위쪽으로 쭉 뻗어 올리시는 거예요. 호흡 내뱉고 가실 때 보통 수건이 없으셔서 가능하시면 양다리로 잡고 가시면 좋으신데 어려우시면 저는 강사잖아요. 이거 할 수 있어요. 지도를 할 수 있어요. 가셔서 쭉 당겨주시고 풀어주시고 조금 당겨주시고 풀어주시고 하시면 좋으세요. 여기서 나 조금 더 뭐 하고 싶어 라는 생각 드시면 한 손으로 잡고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 안쪽으로 돌아옵니다.